안녕하세요. 명절 새러 갑니다. 네, 친정월드입니다. 나오세요, 빨리. 빨리 나오세요.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니를 담당하고 있는 언니입니다. 그거 하지 말랬어요. 미간을 막 찌푸리면서 먹어. 명절 분위기 나네요. 전도 막 굽고. 자, 이제 장 보러 갑니다. 전도 언니 이렇게 팔아. 이거 팔이 나서 선전하는 거니? 자, 어디 보자. 술 먹어. 신난발. 언니의 뉴 버전 신식 전입니다. 뉴 버전. 우리 언니 수면 바지 안 입었습니다 오늘.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 야, 오늘은 오늘은 저기 우리 딸하고 또 깔맞춤을. 이렇게 사이사이 간격을 넣고. 언니가 일머리가 좀 있지요. 나도 파삭 빨면서 다 분해됐을 거야. 와, 대박 사건. 김모랑 맛있겠다. 이것은 무슨 전입니까? 아, 이거는 남은 짜투리로 깻잎 말아 깻잎 말이 전입니다. 이게 예술입니다. 이거는 번외. 그냥 하나씩 딱 먹고 먹으면 돼요. 이것은 부대찌개입니다. 소치를 안 가져와가지고 오빠 고생이네. 엄마 알고 있었네. 응. 분위기 좀 사올까 하다가 분위기 좋은데 오빠. 항상 우리 먹이느라 고생이야 오빠는. 아우 맛있어 보인다. 오빠 멀리서 보면 장어 같아. 배경하고 같이 보이니까 삿포로 부럽지 않은데. 눈에다가 되게 좀 괜찮은데 분위기가. 모든 걸 무슨 비교의 대상에서 삿포로야. 가고 싶어. 아, 오빠 잘 생겼네. 나? 그 어제 오늘 이거 아니고 커트 먹어야지. 설경을 배경으로 맛있는 삼겹살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 부대찌개도 돼서 언니가 또 아빠 드리러 부고 있습니다. 휴. 샥.
라스트. 응? 라스트. 또 이게 또 죽이지요, 소세지. 아, 불이 너무 예쁘다. 예쁜데 좀 무섭다. 캐스퍼. 캐스퍼. 다시 설경을 배경으로 상상하는 거야, 지금. 어디 놀러 온 것처럼. 아,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네. 괜찮아? 어디 펜션 놀러 왔다 생각하고 이제 나름 즐기고 있습니다. 불 켜졌다. 탱글탱글. 소리 들어. 탱글탱글하대. 탱글탱글. 대박이네. 고기 잘 들어간다. 고기 들어간다. 방금 고양이 너무 추해. 버린 아. 맞네. 어머, 이 잔 묘해. 이 플라스틱이다 언니. 자매 유튜버. 우리는 이제 또 어때 언니? 가라. 가라? 응. 소세지는 끝내준대. 감사합니다. 에? 뭐 인사 다시 하고 이런 거 요즘 엄청 많아요. 맛있어 언니? 특히 뭐가 맛있어? 콩나물 들어간 게 신기하시네. 아, 그거였어? 눈이 바빠, 어떡해. 우리 욕하, 우리 언니 욕하고 있어요. 크러쉬. 이거 카리나가 선정하는 맥주입니다. 이거를 좀 먹어봐야 되겠네요. 카리나를 먹어. 이렇게 오, 원시적인 방법으로? 오. 아, 우리 아빠가 소주캔 드실 줄 알면 같이 짜라고. 커피샵아. 또, 맛있는, 맛있는 모습의 목숨 떠오르네. 어때? 맛있어? 생선이 이렇게 되게 진한 맛이네. 특이한 맛이다. 약간 코솜 맛도 좀 나고. 맛있네. 맛있어. 저는 뜨거운 때 먹어야 됩니다. 어디? 우리 귀신 먹고 온 거야? 되게. 맛있어. 맛있어. 맛있대. 어디? 맞아. 아빠 고구마도 드셨어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다 돼갑니다. 우리 아빠는 TV를 보고 계시고 우리 언니가 이렇게 훌륭한 전을 다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남은 또 이제 남았고, 우리 아들이 마늘 다 빠져서 끝나긴 하기 때문에 손질도 해주고 곳곳에 막 커피 복잡하네. 자, 우리 언니. 우리 언니는 이제 또 갈비찜을 하는데, 우리 항상 뭐 불고기 위주? 아니면 LA 갈비도 해봤고, 소갈비찜도 해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매운 갈비찜. 매운 돼지갈비찜입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안동에 동인 그 갈비집이라고 있거든. 거기가 그 매운 갈비찜으로 유명합니다. 그럴까요? 그
맛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돼.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언니. 맛있어요. 언니 정성 봐요. 이게 다 깨고, 언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옆에 또 아이스 커피 하나 또 다 갖다 놓고. 우리 언니 표 갈비찜은 삶은 계란이 들어간대요. 진짜 맛있겠다. 자야죠. 3시, 새벽 3시에요, 지금. 우리 큰 조카가 왔습니다. 새벽부터 달려왔습니다. 네. 모녀가 좀 닮았네요, 많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언니인 줄 알았잖아.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다정하게 손 좀 흔들어주세요. 오 마이 갓. 보기 좋아, 보기 좋아. 마지막 만둣국 과. 자, 보여주세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간동 간 고등어입니다. 네. 맛있겠어요. 이거는 그 간제비 유명하신 그분 표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좋으시네요, 우리 아빠. 재미있으신가 보다. 기준이만 받은 건 마지막이야, 이제? 취직하기 마지막이야, 아빠? 돈 벌기 직전에 마지막. 돈 버니까, 이제. 이웃분에게 드릴 전입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또 한상 차려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떡만 듣고 좋은 게 참. 만드신 걸. 예. 네. 기억에 남아. 응. 아빠. 볼 수 있어. 3, 2. 와, 한 쌍의 커플이 탄생했어. 아우, 어떡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박정민 선수가 주목해지는군요. 이제 다 치우고 안 깨끗해. 쇼. 신장고도 정리를 다 했습니다. 또 이렇게 소분을 해야 우리 아빠가 또 데워드셔서. 다음 토요일 날에 저는 집에 가 있네. 네. 비빔국수입니다. 네, 비빔국수 먹고 네, 집에 가야죠. 언니가 무친 오이김치 맛있겠어요. 예, 네, 아빠 들어가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 예. 네.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라. 예. 네. 돈 많이 벌어야지. 예. 그래, 기준아. 많이 벌어가지고, 할아버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예. 쪼는 주시면. 빨리빨리 한다. 다시 이거. 아빠, 아빠 집니다. 네, 아빠. 네, 아빠 숙제 받아드릴게요. 네. Run away, you are sunshine, see you together. 하는 사람. 알게 될 거야. 아, 내일부터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까지는 일한 날이고. 아, 그러네, 그러네. 내일 이틀 연휴. 자, 언니. 뭐 이렇게 다리 올렸다 내렸다. 어디, 어디? 자, 자.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말하고 싶었지만 늘 미안하다 그만 했던 우연히 또 고르는데 진심입니다.
뭐 음료수 뭐 물 나는 물 하나 사야 돼. 또 진심. 근데 너 이거 해야 되나? 어 나는 이거. 라떼? 응. 모카 프레소 내가 뭐지? 아 초코. 어 초코 좋아 초코. 좋아. 여보 어디 갔어? 아빠. 삐욕하더니 어디 갔어? 어휴.